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잠잠했던 크루즈 산업이 지난해부터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이 인접한 인천에서도 크루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을 출발지로 하는 모항 크루즈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미국 오세아니아 크루즈사의 리비에라호입니다. 인천을 출발해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6만 6천 톤급 모항 크루즈로 승객과 승무원 등 2천여 명이 승선했습니다. 항해 도중 인천을 잠시 거쳐가는 기항과 달리 모항 크루즈는 인천을 출발지로 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기항에 비해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소비 규모도 커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크루즈 탑승 전 숙박형 관광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배에서 소비할 식자재들도 인천항을 통해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항만공사도 인천공항을 연계한 모항 크루즈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인천을 크루즈 모항의 최적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실 모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이 인접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인천이 가장 특화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모항 크루즈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모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천을 출발지로 하는 모항 크루즈는 지난해 단 두 척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다섯 척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맞춰 인천관광공사는 크루즈와 연계한 인천 시티 투어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도 G타워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영종도 인스파이어 등 신규 관광지가 포함된 노선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연간 5억 원가량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